상황 알리기. 회사의 결근 상황을 알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먼저 회사에 전화를 겁니다. 상사에게 사정을 알리고 늦거나 결근의 필요성을 알립니다. 상사의 허락을 받고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음 날은 상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가족 결혼식, 병원 입원, 이사 등 미리 계획되어 있는 일로 결근하는 상황에 결근 전에 허락을 받습니다.